6월 첫째 주 아스파라거스 심는 날입니다. 오늘 저 포크레인을 불러서 1미터를 땅을 팔 거예요. 밑에 지금 요거는 운무를 내리고 있어요. 우선 백은 묵은무 섞여 있는 거 3톤을 갖다 놨고요. 오늘 아스파라거스 300개를 심으면서 제가 시험을 합니다. 한두 덕에는 뭐 또 좀 더 많은 양을 넣고 한두 덕에는 양을 좀 적게 넣고 해서 두 개 정도 양을 넣고 시험 테스트를 해요. 지금 운물 내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3주차지요. 앞에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지금 아스파라거스를 심으려고 두둑을 이걸 1m를 뒤집고 한 80cm를 올릴 거예요. 인삼밭 두둑처럼. 인삼밭 두둑처럼 올릴 거라서 요 작업하는 내용을 한번 같이 찍어 드릴게요. 보여 드릴게요. 그리고 6월 첫째 주, 지금 저번 주에 못 와서 일주일 됐는데요. 제가 심어 놓은 것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신선초입니다. 이게 신선초. 잘 크고 있습니다. 제가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.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. 제가 각 봤을 때 조금 표기가 안 돼 있어서. 요게 이제 곰치예요. 곰치. 곰치는 저쪽에서도 보여 줄게요. 요게 더덕입니다, 위원님. 더덕. 요렇게 더덕도 잘 자라고 있고요. 이거 운무에 넣었는데 여기가 너무 건조한 데라서 곰치, 여기가 또 곰치는 두 줄 좀 많아서 저건 큰 곰치고요. 방풍입니다. 방풍도 지금 냄새도 좋고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. 6월 둘째 주. 그 다음에 부직갱입니다. 부직갱이 오늘 물 오늘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오늘 물 주러 왔고요. 요게 부직갱이고 어수리. 어수리는 작더라고요.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. 어수리가 요렇게. 제가 몰라서 구간구간 심었는데 지금 풀이랑 같이 어울려 있습니다. 요 내용은 제가 좀 모르 곤드레. 곤드레가 요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곤드레입니다. 곤드레. 곤드레가 요렇게 잘 크고 있고 운무를 충분히 뒤집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요게 곤드레고요. 그 다음에 취나물. 요 취나물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취나물도 거의 막물에 와서 조금 약하게 들어와서 취나물입니다. 그 다음에 땅두릅. 땅두릅도 이렇게, 요게 땅두릅입니다. 땅두릅도 잘 자라고 있고요. 1단기, 요거 땅두릅이고 1단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게 1단기라는 겁니다. 요렇게 생겼습니다. 이게 제가 단기는 확실히 냄새에서 표시나더라고요. 1단기고요. 눈개승마 비슷하지요. 다들 보면 눈개승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안 써놨으면 모를 것 같아요. 제가 심어놓고도. 이렇게 해서 오늘 6월 첫째 주. 이쪽은 흙이 너무 안 좋은 데라 풀도 안 자라는 데거든요. 여기가 지금 풀도 죽는 공간이라서 한번 키워보면서 보고 있어요.